안녕하세요. 텅스네 공방입니다. 오늘은 수건, 양말, 안 쓰는 천, 그리고 끈을 이용해서 노즈워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본체를 만들기 위해 수건을 반으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 두동강 난 수건도 다시 반으로 잘라줍니다. 그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수건이 총 4조각 나오겠죠? 이제 수건의 가운데 부분에 송곳으로 구멍을 2개 뚫어줄 건데요. 이따가 끈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구멍은 충분히 크게 뚫어주세요. 구멍을 다 뚫었다면 이제 끈을 통과시켜주세요. 첫 번째 조각에도, 그리고 두 번째 조각, 세 번째 조각, 네 번째 조각까지 모두 통과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끈을 묶어주면 본체는 완성입니다. 어느 정도 책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부터는 한 페이지씩 사료와 양말, 천 등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깔끔하게 사료만 뿌려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말 안에 사료를 채우고 이걸 다시 책에다가 꽂아주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바스락거리는 비닐을 추가할게요. 바스락거리는 소리로 강아지의 관심을 유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양말을 그냥 넣으면 재미없기 때문에 저는 사료를 넣고 한번 묶어준 다음에도 넣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에는 끝부분에 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아주면 끝입니다. 여섯 번째 페이지를 채우려면 천을 길게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얼마만큼 길게 자르냐면 이만큼 길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수건 위에 올린 다음 한쪽 끝을 끈에 묶고 사료를 뿌려주세요. 이번에도 기다란 천을 잘라서 양말 안에 넣어준 다음 사료를 뿌려주세요. 그렇게 일곱 번째 페이지를 채우고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여덟 번째 페이지는 심플하게 사료만 뿌리고 끝! 마지막으로 이 헤어밴드를 이용해서 본체를 묶어주면 끝납니다. 짜잔! 노즈워크 플레이북 완성! 자, 이제 텅스와 함께 놀아보겠습니다. 헤어밴드로 묶어놔서 그런지 이걸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지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밑에서부터 막 들이대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원하는 그림은 헤어밴드를 빼고 한 페이지씩 공략하는 거였는데 텅스는 저의 빅픽처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몇 분 정도 지켜봤더니 텅스가 알아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꺼내 먹더라고요. 참, 이 장난감을 만들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수건을 자르고 나니까 보풀하기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강아지들이 노즈워크를 하다가 코나 입으로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을 만드실 때는 꼭 수건을 세게 털어주신 다음 만들어주세요. 텅스는 한 10분 정도 가지고 놀았고요. 책 속을 어떤 걸로 꾸미느냐에 따라 가지고 노는 시간이 달라지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만들기 너무 쉬우니까 심심할 때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장난감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Thank you.